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이나 그림을 보러 가면 이 유물이나 그림이 어떤 것이고 어디서 발굴되고 만들어졌는지 알려주곤 하는데요. 또한 일부 박물관에서는 오디오 녹음이나 안내 투어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물이나 그림이 설명이 되지 않곤 하는데요.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모든 정보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고대의 유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후아테스크 정글의 조각상. 멕시코의 후아테스크 정글에 있는 탐타크의 장소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핵심적인 미스터리들이 그 장소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대하게 조각된 조각상이 양쪽에 목이 잘린 두 명의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장소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아즈텍 문명의 제사장들의 제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는 기념비에서 숫자 13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인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비석은 음력의 달력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 비석의 달력은 미국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달력보다 약 2000년 앞서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2. 거인이 그린 벽화. 1760년대 조셉 막시아노 루소라는 이름의 기독교 선교사가 캘리포니아의 비아 동굴 안에서 천장에 그려진 일련의 동굴 벽화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벽화의 많은 그림들이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바닥으로부터 9m 떨어진 동굴 천장의 부분들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 지역에 살았던 원시 부족 사람들은 사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만약 원시 부족이 사다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림이 섬세하고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지인들은 벽화가 당시 거주하던 원주민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존재했으며 그 벽화는 거인 종족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창조물의 기원에 대해 밝혀진 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20세기 초 벽화의 기원을 알기 위해 탄소연대를 측정했다고 하는데요. 실행된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벽화들이 약 7500년 전의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바하 동굴에 있는 이 벽화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초기의 동굴 벽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3. 성둔마을의 고대 토기. 1985년 중국의 성둔마을에서 600점이 넘는 고대 토기가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발굴된 고대 토기 중 대다수는 현재 안후이 벵골로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요. 벵골로 박물관은 여러 고대 유물로 관람객들의 인기가 많지만 그 어떤 유물보다도 눈길을 사로잡는 유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유물은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간의 얼굴을 묘사한 것으로 현재까지 기록된 역사상 최초의 인간의 미소를 표현한 가장 오래된 유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물을 탄소연대 측정 기술로 조사한 결과 약 7300년 전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나머지 600여 점의 조각들 가운데서도 이 유물과 비슷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 유물이 초기 중국 비문이 없는 유일한 작품이라는 사실이 일부 학기 최초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상둔 문명이 백성을 책임지는 목사와 함께 목외제로서 조직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4. 피스코밸리 5000개 구멍. 페루 나스카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피스코밸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5000개 이상의 구멍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1933년에 비행가인 로버트 시피가 처음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의 항공 사진을 출간했을 때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어로 뱀의 산 또는 천연두 언덕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한 방송사에서는 구멍이 7000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구멍 주변에 쌓은 돌은 누군가 의도한 듯한 일관되고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데다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고대 문명의 흔적이 발견되어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구멍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은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5. 파이스토스 원반. 파이스토스 원반은 그리스 크레타의 파이스토스에 있는 미노아 문명의 궁전에서 발견된 유물이라고 합니다. 제작 연대는 기원전 1700년으로 추정되며 청동기 시대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직경 약 15cm에서 16cm, 두께 약 1cm의 구운 점토 원반으로
양면에 모두 나선형으로 문자들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파이스토스 씨의 고대 유적은 지진으로 파괴되어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있다가 19세기 후반에야 발굴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파이스토스 원본은 현재 이라클리오의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학자들의 조사 결과 이 원본은 상형문자의 각 모양을 본뜬 도장을 먼저 제작한 후 이를 젖은 점토에 대고 눌러 찍은 후 불에 구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특이한 방식이며 게다가 크레타 문명이나 고대 문명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유물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세계 최고의 인쇄물이라고 하며 5파츠로도 분류한다고 합니다. 6. 악마의 성경. 악마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코덱스 기가스는 두 가지 관점에서 흥미롭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방대한 중세 필사본 중 하나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내부에 한 페이지 가득 거대한 악마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려져 있는 악마의 그림으로 인해 악마의 성서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보헤미아의 포드라지체 현재의 체코에 있었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13세기 초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책은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를 바탕으로 세빌라의 이실도르가 작성한 어원서전, 요세푸스의 유태유물, 코스마스의 보헤미아 연대기, 수도사의 규율, 의학, 생리학 등 중세의 온갖 지식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덱스 기가스는 성인 두 명이 간신히 들 수 있는 무게에 철과 가죽으로 장식되어 나무로 된 틀에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길이 92cm, 폭 50cm에 두께는 22cm고 160마리의 당나귀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무게는 75kg에 이른다고 합니다. 총 320장이 피지 중 현재 8장이 분실된 상태인데 누가 언제 어디로 가져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없어진 8장에는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율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재앙으로 인한 인류의 멸망이나 거대한 비밀이 적혀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코덱스 기가스는 수도원의 규율을 어기고 독방에 갇힌 한 수도사 헤르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헤르만은 수도원의 규율을 어겨 그 벌로 감옥에 갇혔는데 적막한 벽 속에서 혹독한 형벌을 받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방법으로 하루 안에 인간의 모든 지식과 수도원을 칭송하는 글을 써서 세상에 남기겠다고 수도원에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한밤중에 가까워오자 혼자 힘으로는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수도사는 신이 아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도움을 청했고 악마는 그를 도와 책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수도사는 그 보답으로 악마의 그림을 그려 삽입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악마의 그림은 577쪽에 50cm 크기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7. 로제타석. 로제타석은 1799년 7월 나폴레옹의 공병장교 피레르 프랑스와 자비에르 부샤르에 의해 발견된 세로 114cm, 가로 72cm의 현무암으로 된 검은색 돌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북부 지중해변의 한 마을인 로제타에서 옛 건물에 담벽을 헐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한쪽 면에 글씨가 새겨진 이 석비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로제타석은 원래 삼각조 지방의 중심지였던 사이스의 한 궁전 광장에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석비에는 기원전 196년 3월 27일 당시 12살 난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즉위 1주년을 기념하는 평범한 궁정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집트의 상형문자와 그리스어 등의 세계문자로 기록되어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유럽 역사와 그보다 조금 앞선 그리스 로마의 역사밖에 모르던 유럽 사람들에게 로마를 수천 년이나 앞선 이집트 문화가 던진 충격은 매우 컸다고 하는데요. 유럽이 아직 원시적인 사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집트는 통일 왕국이 세워지고 문화가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제타석에 쓰여있는 뜻은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곳곳에 새겨진 이상한 문자들을 단 한 글자도 해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8. 알렉산드리아 카타콤. 1900년 9월 28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돌을 가득 실은 수레를 운반하던 당나귀가 바닥에 있는 카타콤으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이 수직 통로가
이사예드 알리 기바라라는 남자에 의해 당국에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발견에 대한 규정에 따라 그는 지역 박물관에 돌을 채취하는 동안 지하묘지에 회랑을 부수어 열었다고 하는데요. 고고학자들은 알렉산드리아의 카타콤이 2세기에 시작되어 그 다음 200년 동안 묘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때는 알렉산드리아의 역사에서 여러 문화가 섞여있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은 이 땅을 점령하고 알렉산드리아시를 건설했으며 메트로폴리스에 자신의 문화를 도입한 그리스 통치자 왕조를 열었는데요. 그 후 기원전 31년에 로마인들은 도시를 장악하고 로마의 문화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알렉산드리아의 카타콤에는 여러 다른 문화에 대한 유해 안치 방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덤에는 이집트 전통의 미라를 배치하기 위한 많은 석관이 있지만 그리스와 로마 스타일로 화장을 선택한 사람들의 유해를 안장하는 수많은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알렉산드리아의 카타콤은 이집트의 토양에 세계의 문화, 세계의 예술, 세계의 종교가 겹쳐져 있는 공간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발견이라고 합니다. 9. 텍사스 철제망치. 1934년 6월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칸 부부는 풍화된 큰 바위 덩어리에서 우연히 망치를 하나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 지층은 백악기 사암층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대략 6,500만 년에서 1억 4,600만 년 전의 것이라는 결론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1989년에 이 망치의 성분을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철 96.6%, 염소 2.6%, 유황 0.74%, 규소 0.06%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의 기술로도 염소를 포함한 합금을 만들 수가 없는데 1억 년 전에 이런 합금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출토된 장소는 미국 텍사스주의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런던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런던 망치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망치 머리의 길이는 15cm, 굵기는 2.5cm 정도로 섬세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나 쓰이는 작은 망치라고 하는데요. 1983년 이 유물은 창조론자인 칼구의 수집품이 되었고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 이전의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칼부 이외에 다른 창조론자들은 그다지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유물은 2006년부터 텍사스 창조론 증거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10. 다키스 석구. 코스타리카에서 1930년대 바나나 농장을 짓기 위해 밀림을 개간하던 중 거대한 돌로 되어 있는 구체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현재까지 200개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직경이 2cm에서부터 2m로 넘는 것까지 다양한 크기의 석고가 존재하며 가장 큰 것은 약 15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석고들은 수세기 동안 두터운 침전물에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뒤 식민지 강탈로부터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이 석고들은 거의 완벽한 구형을 이루고 표면도 매끄럽게 연마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석회암이나 사암과 같은 모른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인근에는 화강암을 채석할 만한 장소가 없어 어떻게 재료를 운반해야 하는지 또 누가 어떤 기술로 이처럼 정교한 구형을 만들 수 있었는지 석고의 용도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 여행에 대한 관심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요. 타임머신의 존재에 대한 음모론도 있고 시간 여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타임슬립이나 시간 포털 등으로 시간의 벽을 넘어섰다는 흥미로우면서 믿기 힘든 주장이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시간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진 몇몇 이상한 사례들과 시간 여행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간 여행 프로젝트. 51구역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몬탁 프로젝트는 뉴욕주 롱아일랜드 동쪽 끝자리에 위치한 캠프 히어로나 몬탁 공군기지에서 수행했던 일련의 미 정부 비밀 우주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심리전의 기술과 시간여행이 포함된 외계 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몬탁 프로젝트의 전신인 필라델피아 프로젝트에는 미국의 뛰어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과 천재 과학자로 알려진 니콜라 테슬라 그리고 컴퓨터의 이진법을 개발한 폰 노이만 박사가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연구는 몬탁 공군기지의 지하에 위치한 D1 비밀기지에서 행하며 이 실험에는 같은 롱아일랜드 섬에 있는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도 참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내부자들은 이 공간 이동 연구가 진척되어 화성, 지구 간 스타게이트도 건설되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교통수단 없이 지구와 화성 사이를 즉시 공갈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1943년 필라델피아에서 이루어졌던 비밀 실험의 참가자 중 한 명인 알 빌렉은 1927년 미국에서 태어난 하버드 대학 물리학 박사이며 전기공학 분야 전문가였는데요. 그는 이 실험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전기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는 치료 도중 기억을 되찾으면서 1984년 세상에서 며칠, 2137년 세상에서 6주, 2749년의 세상에서는 약 2년간 살다 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1943년 미국 정부에 예실시된 타임머신 실험에 참여했고 자신은 이 실험으로 인해 2749년의 세계에서 살다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는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마르카와시 돌숲. 마르카와시 돌숲은 페루 리마의 안데스 산맥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발견된 돌들은 사람 얼굴을 닮은 섬뜩한 모양을 하고 있어 조각상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조각상처럼 생긴 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곳에는 훨씬 더 신비롭고 흥미로운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리마의 조사관 중 한 명인 라울 리오스 센테노 박사가 시간 여행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센테노 박사한테 한 환자가 몸의 반쪽에서 운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병인 그녀의 반신마비 증세로 인해 자신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센테노 박사가 여성의 상태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마르카와시에서 친구들과 캠핑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환자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밤늦게 탐험을 나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17세기 복장을 한 춤추는 사람들로 가득 찬 베프를 밝힌 돌 오두막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그 오두막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완전히 들어가기도 전에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에 의해 멀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오두막에 들어간 그녀의 몸쪽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마비된 자신의 몸 때문에 병원에 갔고 그녀는 건강검사에서 마비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센테노는 이 여성이 에너지 흐름의 변화가 일으킨 차원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주민들과 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마르카와시의 돌숲에 차원문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3. 타울에 대해서 온 남자. 20세기에 가장 당혹스러운 사건 중 하나는 1964년 평범한 날에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겉보기에 평범한 남자가 도쿄로 날아왔지만 도쿄 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그의 여행은 사람들에게 매우 급격한 변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여권을 건네자 그 남자는 즉시 그의 출신지가 어디인지에 대해 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여권이 진짜처럼 보였지만 그곳은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타오레드라고 불리는 국가를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 남자는 자신의 출신 국가가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은 지도에 표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있는 안도라 공국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안도라 공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며 타오레드가 1000년 이상 존재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경찰관의 질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듯 지난 5년간 해온 사업차 일본에 왔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의 여권이 그의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괴한이 발행한 운전면허증과 모르는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가 담긴 수표창까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추가 신문 후 여행자는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인근 호텔로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그는 아침까지 호텔 문 밖에 서 있던 두 명의 출입국 관리관의 호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문의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호텔 안에 있던 남자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혼잡한 거리 위 15층 높이의 선반이 없는 창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도쿄 경찰청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4. 페드로 올리비아 라미레스. 1986년 11월 9일 오후 11시경 페드로 올리비아 라미레스는 스페인의 세비야에서 알칼라데 과다이라 마을로 운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 길이 초행길도 아니었고 그는 이곳의 모든 길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커브를 돌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6차선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국적인 건물과 기이한 지형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페드로는 또한 열기의 감각을 느꼈고 목소리의 합창이 멀리서 울려 퍼졌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방금 다른 차원으로 순간이동되었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한 시간의 혼란스러운 운전 후에 페드로는 자신의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여행을 시작한 도시를 가리키는 표지판을 보고 세비야로 운전하기 시작했지만 멈추었을 때 그는 알칼라데 과다이라에 있는 그의 집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심지어 그의 길을 되돌아가려고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교차로, 도로 표지판, 그리고 6차선 고속도로의 위치를 다시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5. 울핏의 신비한 초록 아이들.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인 울핏의 신비한 초록 아이들에 대해 쓰여진 많은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영국의 울핏에 있는 마을 근처의 밭을 가꾸던 농부들의 모임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밭을 가꾸던 농부들은 어느 순간 들판에서 울고 있는 이상하게 차려입은 두 아이를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접근했고 아이들의 피부가 이상한 색조의 초록을 내뿜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아이들은 어떠한 도움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또한 아이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리차드 드칼레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은 며칠 동안 모든 음식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음식을 거부하다 배가 고팠는지 생두를 까먹었다고 하는데요. 몇 주가 흐르고 아이들은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음식에 적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피부는 천천히 이상한 녹색을 잃었다고 합니다. 초록색에 빛나는 두 아이 중 남자아이는 병들어 죽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여자아이는 더 강해졌고 심지어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나중에 자신들이 태양이 빛나지 않는 황혼과 같은 땅에서 왔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는 자신의 집을 세인트 루이스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여자아이는 울핏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그 한 쌍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소떼를 몰고 있었다는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소음은 그들을 동굴로 이끌었고 결국 그들은 작은 영국 마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출신이 무엇이든 간에 여자아이는 결국 영국 사회에 적응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세례를 받고 아그네스 바레라는 이름을 얻었고 후에 헨리 2세의 대사였던 남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한 남극 대륙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땅, 그리고 지구의 마지막 개척지라는 말도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얼어붙은 얼음 밑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잃어버린 고대 인류 문명, 추락한 UFO, 비밀 외계인 기지 등에 대한 호기심 어린 질문까지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극 대륙의 놀라운 세부 사항들을 공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남극 대륙은 다섯 번째로 큰 대륙이고 대략 미국과 멕시코를 합친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엄청난 양의 얼음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정확한 추정치에 따르면 약 640만 입방마일의 물의 부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얼음이 녹는다면 지구의 해수면을 약 190피트 혹은 58미터 상승시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남극 대륙은 매년 51mm 미만의 강우량밖에 없기 때문에 얼음 사막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평평한 빙판만이 가득한 남극 대륙에도 높은 산이 존재하는데요. 남극 대륙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은 빈슨산입니다. 약 16,000피트, 해수면으로부터 5,000미터 높이라고 합니다. 또한 거대한 구멍도 존재하는데요.
그랜드 캐년보다 더 깊은 이 구멍은 빙하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깊이는 1.9마일이고 지름은 15.5마일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그랜드 캐년은 1마일을 조금 넘거나 1.8km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사실은 거대한 분화구가 있던 곳이라는 겁니다. 이 분화구는 멕시코 칙슬로브 분화구의 2.5배 크기라고 하는데요. 이 거대한 분화구의 폭발로 인해 남극에 살던 공룡들이 멸종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며 얼음으로 뒤덮이기 전에 공룡들이 남극 대륙에 서식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서식하는 동물은 펭귄과 바다표범 같은 다른 해양 포유동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극 대륙에 관한 다른 흥미로운 음모론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극에 불시착한 UFO. 일부 음모론자들은 남극에서 추락한 외계인의 우주선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구글어스를 통해 발견한 이 의심스러운 흔적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흔적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산봉우리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외계인의 우주선이 이 산의 봉우리와 충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눈사태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한다고 합니다. 2. 남극의 고대 문명. 빙하를 뒤덮인 남극에 피라미드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영국 일간 더선은 남극에 거대한 얼어붙은 피라미드가 묻혀있다라고 한 남성의 주장을 보도했다고 합니다. 발견한 남성은 구글 지도로 확인한 결과 하얀 눈으로 뒤덮인 남극에 사면체의 물체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남극에 피라미드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물체가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 남극에서 숨겨진 많은 고대 유적이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과학자들은 남극은 예전에는 20도 정도의 따뜻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며 남성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3. 직사각형의 빙산. 남극을 조사하던 과학자들은 남극에서 거의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의 빙산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직사각형의 빙산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보단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느낌이 드는데요. 마치 큰 빙산에서 누군가 칼로 깔끔하게 잘라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빙산을 가르켜 판산 빙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빙산은 빙산의 일부가 더 큰 빙산에서 떨어져 나올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음모론자들은 과학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빙산이 인간이나 외계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음모론자 일부는 이것이 미국 정부의 비밀시설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이 자연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한다고 합니다. 완벽한 직사각형은 자연계에 사실 존재하긴 어렵지만 과학자들은 이러한 빙산이 완벽한 직사각형 형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4. 지구 내부의 입구. 2019년 1월 나사와 독일 우주센터의 과학자들은 남극에서 깊은 분화구를 하나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 분화구는 2006년 남극의 위성 사진을 분석하던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분화구가 수백만 년 전 지구를 강타하여 공룡을 멸종으로 이끈 소행성 중 하나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선 이 분화구가 나치의 비밀기지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 패배를 예상한 나치가 남극에 몰래 기지를 세웠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이 분화구가 미국 해군이 지구 내부의 입구를 찾는 과정 중에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5. 구글어스에 포착된 빨간 십자가. 한 음모론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글이 남극 대륙에 대한 몇 가지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음모론자는 구글어스로 남극 지역을 관찰하고 갑자기 한 지역에서 거대한 빨간 십자가가 나타났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붉은색 십자가는 구글어스의 날씨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만 나타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구글의 한 직원이 그곳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 이러한 장치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 외계인 우주선 또는 비밀스러운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한 구글어스의 결함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6. 남극 대륙의 UFO 비밀기지. 남극 대륙의 한 해안가에는 두 개의 분화구가 존재하는데요. 이 분화구들은 마치 거대한 드릴로 정밀하게 뚫은 것처럼 보입니다. 깊이도 굉장히 깊어 보이는데요. 음모론자들은 이 분화구가 비밀정보시설, 외계인의 기지 또는 나치의 비밀기지 입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UFO 음모론자인 스콧 웨어링은 이 분화구가 남극 대륙에 묻혀있는 UFO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구글어스의 원본 사진에서 UFO를 발견했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는 구글이 원본 이미지를 편집했기 때문에 더 이상 UFO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합니다. 7. 남극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남극 대륙 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음모론도 존재합니다. 이런 주장은 우리 행성이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이론이기도 합니다.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남극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고 북극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평면론자에 따르면 남극 대륙은 실제로 지구를 둘러싼 약 30m에서 60m의 두꺼운 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벽은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지구의 가장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평면론자들은 세계정부와 유엔이 엄격하게 남극대륙 주변에서의 비행 및 항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대한 얼음장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영국의 쿡 선장은 이러한 벽을 실제로 봤다고 얘기했는데요. 쿡 선장은 총 3번의 남극대륙 항해에서 이 거대한 얼음벽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얼음벽은 해안선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고 사람이 올라가기엔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8. 나치의 숨겨진 UFO. 나치와 관련된 또 다른 음모론들 중 하나는 이들이 남극대륙 어딘가에 UFO를 숨겨놨다는 이론입니다. 음모론자들은 나치의 UFO가 남극의 한 피라미드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나치가 2차 세계대전 중 남극에서 비밀 UFO 기지를 운용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연합국은 전쟁 중에 수시로 이들의 기지를 공격했지만 결국 파괴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1958년 핵실험이라는 명분으로 남극의 나치 비밀기지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나서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음모론자들은 이러한 남극의 원자폭탄 투하에도 불구하고 남극 대륙 어딘가에 아직도 나치의 UFO 기지가 남아있으며 미국은 점령한 UFO 기지 어딘가에서 외계인과 교류한 기술을 사용해 지금도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극한의 주위에 얼려져 있던 엄청난 것들. 1. 위스키. 남극 탐험을 갈 때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 하는데요. 1907년 어니스트 세클턴 경은 남극 탐험 중 식량 부족으로 다시 본토로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세클턴 경은 전투기지에 다음 탐험의 성공을 기원하며 고급 위스키들을 놓고 갔다고 하는데요. 그는 결국 남극으로 다시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세기가 지난 후 다른 탐험가에 의해서 위스키병들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수십 년 가까이 쌓인 눈과 얼음이 위스키 박스에 쌓였고 탐험대는 뉴질랜드의 한 연구팀에 의뢰해 해동했다고 합니다. 박스 안에는 10개의 위스키병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병을 개봉해 마셨다고 하는데요. 위스키 전문가에 의하면 100년 가까이 남극에서 숙성된 이 위스키에서 감미로운 과즙의 맛과 부드러운 맛이 난다고 합니다. 2. 얼어붙은 일기장. 남극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려도 극한의 추위 때문에 얼음 속에 잘 보존되는데요. 또 다른 귀중한 유물이 최근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일기인데요. 이 일기는 1910년 로버트 스콧이 남극으로 이끈 테라노마 탐험대의 일원이었던 조지 머레이 레베스크의 소유물이라고 합니다. 테라노마 탐험대의 일원은 대부분이 길을 잃고 동사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머레이는 남극의 엄청난 추위를 얼음 동굴에 숨어 지내며 펭귄을 잡아먹으며 구조대가 올 때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조지 모레이가 언제 이 일기를 녹화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일기장에 적혀있는 내용은 남극 원정을 온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원정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기대했던 여행 초기에 행복하고 희망적인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기는 최근 여름 케이프 에반스 근처에서 눈이 녹으면서 드러난 얼음 상자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3. 거대한 계곡. 사람들은 남극 대륙에 계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극 대륙에는 거대한 계곡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남극 서쪽 빙상과 남극 동쪽 빙상을 연결하는 얼음 표면 아래에서 세 개의 거대한 계곡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새로 발견된 지형들은 토대수조 상쇄 균열 분지와 독립수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세 계곡 중 가장 큰 계곡은 길이가 349km, 폭이 35km로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세 계곡 모두 동쪽의 얼음판에서 물이 흘러나와 서쪽의 얼음판을 지탱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계곡 발생 지역이 남극지도 제작 궤도선의 방향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2019년까지 이 세 계곡 중 어느 것도 발견되거나 기록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남극을 조사하던 과학자들은 순전히 호기심으로 지난해 위성의 사각지대에 특별 장비를 갖춘 드론을 날리며 그들이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4. 만년설의 비밀. 하우저라는 이름의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은 2018년 초 누번트 데본 아일랜드 아래에 기반함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중 특이한 레이더 반사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데본 섬의 만년설은 두께가 0.4km 이상이며 영하는 13도라고 하는데요.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두꺼운 만년설 안에는 액체 상태의 물의 존재는 가능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만년설 안에 물이 엄청날 정도로 염분이 높고 지표면 아래 멀리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반함에서 나온 염분이 광물 할라이트에 의해 침출되고 바로 위에 있는 얼음을 녹여서 소금 호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이유와 같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5. 메모드 유해. 화석이나 고대 동물들을 떠올리면 대부분 공룡을 상상하곤 하는데요. 선사시대에 지구에 살았던 유일한 거대 동물이 공룡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검체호랑이와 메모드 또한 존재했는데요. 공룡과 마찬가지로 검체호랑이와 메모드들도 지금까지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음 깊은 곳에서 얼어있는 유해를 발견하고 있는데요. 완전한 상태의 암컷 메모드의 사체가 최근 러시아 시베리아의 넬리 아코프스키 섬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유해의 골격은 온전한 것뿐만 아니라 살 근육과 털이 여전히 몸에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살점이 너무 잘 보존되어 있어서 근육 조직이 여전히 빨갛다고 합니다. 메모드의 하반신은 완전히 얼음 속에 갇혀 있었고 상반신은 수천 년 동안 툰드라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메모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몸통이 사체에서 떨어진 곳에 발견된 곳은 자연스러운 죽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6. 새로운 종족의 발견. 남극이 항상 얼어붙은 황무지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먼 옛날 남극 대륙은 생명이 존재하는 푸른 오아시스였다고 합니다. 선사시대 동물들의 화석과 유적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룡의 새로운 아종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아종은 이구아나 크기 정도였고 현대악어의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물은 육식성이었고 포유류와 양서류를 먹으며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2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이 생물을 기리기 위해 남극의 톤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생물의 발견으로 초기 지구 생물의 다양성과 확산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와 남극 대륙이 한때 함께 결합되었기 때문에 이 악어의 조상과 같은 생물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육지에 살았던 동물들은 항상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되었다고 합니다. 7. 네스호의 괴물. 영국의 한 신문사는 올해 초 남극에서 거대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사람들은 그 화석을 전설에 나오는 네스호의 괴물의 친척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남극에서 발견된 거대한 생물의 화석은 7천만 년 된 엘라스모사우루스의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화석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바다 공룡 중 하나이며 가장 완전한 고대 파충류 화석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엘라스모사우루스가 살아있을 때 몸무게는 약 15톤에 길이는 12m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대까지 살았을 가정하에 무시무시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배와 보트를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엘라스모사우루스의 주식은 주로 연체동물과 갑각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엘라스모사우루스는 다른 공룡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공룡을 지구 표면에서 전멸시킨 대멸종 사건이 일어나기 3만 년 전에 멸종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엘라스모사우루스의 생김새가 네스호의 괴물과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종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스호는 공룡이 멸종되고 나서 오랜 시간 지난 후에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8. 페가수스. 페가수스라는 이름의 비행기는 1970년 10월 뉴질랜드 맥모도역 주변에 눈 덮인 하얀 지형에 파묻힌 정거장에 착륙하면서 미끄러져 착륙 기어가 뜯겨나가고 비행기 밑부분에 외부 패널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 비행기의 잔해는 착륙 과정에 미끌려지는 마찰열로 인해 얼음에 달라붙어 남겨졌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예상됐지만 승무원들은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비행기에 파손된 잔해는 활주로에서 조금 떨어진 얼음 더미에 반쯤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인양 작업은 승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여객기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상태여서 굳이 인명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9. 얼음 속 바이킹의 검. 에이나 운바흐라는 술록 사냥꾼은 노르웨이 남부의 산에서 해발 1524m 높이에서 거대한 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에이나는 검을 수상하게 여기고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맡겼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검이 1100년 된 것이고 한때 바이킹 전사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높은 고도에서 바이킹 검이 발견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바이킹 종족은 능숙한 등반가로 여겨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의 보존 상태가 매우 훌륭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공기가 희박하고 얼음이 표면을 덮고 있는 높은 지역에서는 금속이 녹이 씻는 과정이 훨씬 더 느리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매년 대부분 얼음에 쌓여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따뜻한 여름에도 높은 고도로 인해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검의 존재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산에서 길을 잃고 그곳에서 죽은 바이킹 전사의 것이라고 합니다. 10. 물고기 벽.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는 이 냉동 물고기의 벽은 마치 예술처럼 보이는데요. 얇은 얼음판에는 물고기가 죽은 지 오래된 지역에서 자생하는 잉어와 같은 다양한 어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음이 안데스호수의 표면에 형성되어 햇빛이 물속에 조류에 닿는 것을 막았을 때 조류가 없으면 산소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때 산소가 없으면 물고기는 질식한다고 합니다. 산소가 없어 물고기가 죽자 수면으로 떠올랐고 떨어지는 온도는 지표면에 물을 얼려서 얼음벽을 만들며 물살이 해안으로 밀어내서 이렇게 얼며 생겨났다고 합니다.